열었니? 예. 자, 보자. 얘들아, 같이 보자. 지금 우리 그거 사진, 2차 사진 좀 봐봐, 갖고 와봐. 저번하고 모델 느낌은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, 좀 밝고. 웃는 거 이쁘고. 아니야. 어머, 아니야. 너무 속상한데? 아니야. 모델 선정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뉴욕에서 쇼 한번 할 때 모델을 보통 한 400명 정도 봐요. 근데 되게 빠르죠, 모델 보는 속도가. 어떻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모양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칙칙칙칙 지나가잖아요. 그러다 일치되면 띡 멈추잖아요.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한번 보자마자 그냥 패스네요? 그렇죠. 느낌이 바로 와요. 왜냐면은 룩북을 찍거나 쇼하거나 그 장소의 장면을 여기다 하나 놔두고 모델을 거기다 얹히는 거예요, 계속 그냥. 어메. 그러니까 이거 막 홀로그램으로 옷 입혀보는 그러니까. 그런 느낌 아니에요. 아니,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렇죠. 입혀보고 걷게 되고.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봤고 또 직감이 있으니까. 그렇죠. 판단이 굉장히 빠르시네. 야. 이 조합도 안 나쁘지 않아. 얘는 귀엽고. 근데 모델 선정이 진짜 중요하겠지.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야. 얘는 약간 그냥 좀 약간 편안한 느낌으로 하고 얘가 옆에서 이런 느낌으로 딱 하면은 응? 어?